휘양해, 이건 뭐예요? 가슴 큰 여자? 어, 솔직하네요? 어, 나도 이만한데 나보다 커야지. 카드 없어, 진짜. 이거 현금으로 딱, 딱, 딱. 네. 아, 가수, 아이돌, 다 실패했어. 어떡할 거야? 어? 내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, 뭔가 요즘 트렌디한 힙합. 힙합을 내가 건드려 보려 해. 과주 컴퍼니가 성공할 때까지. 완전 멋진 분 모셨습니다. 오, 뭐 별로 안 멋지는데? 일단 들어오라 해줘. 여보세요. 오케이. 오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그래. 어, 멋있네. 어. 사진이 더 안 멋진 것 같은데? 핸드폰으로 찍었을래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다. 아,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. 나는 염따고 요새 너 잘 나가지? 멋있네요, 이거. 아, 아유, 플렉스? 별거 아니야. 그냥 멋있고 멋져. 아! 잘 걸려고. 아, 이거 또. 아, 전화기야, 전화기. 아, 전화기예요? 이거 보니까 이름에 염따라고 써져 있는데. 원래 염현수인데. 염현수. 어, 아. 동네에서 다 염현수 왕따에서 염따. 아, 왕따였어요? 얘기는 하지 마. 아, 지금 멋있으니까.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? 그렇죠, 그렇죠. 아, 여기 보니까 성별의 최고의 남자? 말 그대로 최고의 남자지. 야, 요새 씨발 뭐 나보다 뭐 괜찮은 남자 뭐 있니? 이게 힙합이지.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친구 잘나는 사람은 많은데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힙합 취향이 이건 뭐예요? 가슴 큰 여자? 어, 솔직하네요. 어, 나도 이만한데 나보다 커야지. 힙합은 솔직해야 되나요? 몰라, 나 힙합 뭐 내가 어떻게 알아. 래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? 그게 제일 좋으니까. 어떤 게요? 랩하는 게? 아, 그거 말고는 재밌는 게 없어. 이런 거 저도 관심도 없어. 그냥 랩하고 노래 만들고. 네. 그게 제일 행복하고. 그거 그런 걸 하니까 이런 게 알아서 따라와. 진짜. 오. 아유, 오지 말래도. 아. 주요 경력. 살아 숨 쉬어? 그게 이거야. 왜 살아 숨 쉬어요? 몰라, 그냥 그게 좋았어. 요 기간에 보면 힘든 명예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니까 과정은 존나 힘들지, 앨범을. 네. 만드는 게. 가사 쓰고 녹음하고 믹스하고. 아, 다 혼자 해요? 다 해. 그러니까 자켓 디자인만 맡기고 마케팅하고 그런 것도 다 내가 하니까 완전 인디펜던트. 어, 그러니까 존나 힘들지 진짜. 아, 근데 끝나면 명예를 얻는다. 그렇지. 아, 좋아요. 근데 이거 뭐 티파리? 이것도 앨범 이름이에요? 아니야, 이거 티파리. 아, 진짜 티파리? 아, 이거 본인 티셔츠예요? 어, 이거, 야, 이거. 어? 4일 만에 6천만 원? 어, 여기 주차장에 차 한 대 세워놨어. 어? 어, 이거 팔아서. 어? 무슨 차? 에스컬레이터라고 있어. 어! 아,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건 아닌데. 이건 내 거야. 중고차로 싸게 샀어. 그럼 또 현금? 카드 없어, 진짜. 이거 현금으로 딱, 딱, 딱. 네. 세금은 그 현금 영수 증빙. 아, 당연하지. 나도 그 지출을 증빙해야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스마트하네요. 내가 택배 싸고. 네. 내가 그 만들어서 국내에서 가져오고 오래 팔기 싫어가지고. 네. 4일 동안 안 팔았어. 근데 4일 동안 씨발 6천만 원이 팔렸어. 그게 6천만 원? 6천만 원. 그 차 산 거야 그걸로. 에스컬레이터? 어, 에스컬레이터 산 거야. 이건 뭐예요? 고구마 파리? 사회 경험을 쓰려니까 내가 해본 걸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맨날 그 겨울에 은고구마 파는 게 있었단 말이야. 아, 네. 아, 그거 했어요? 어, 그거 했어. 결과는 이 뭐예요? 전화도 없고 또 보고 팔고. 그러면 요즘은 막 6천만 원 벌고 좋잖아요. 넥스트 레벨 뭐예요? 넥스트 레벨? 아, 지금 몰라.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. 네. 람보르기니야 사야지. 오, 람보르기니? 아, 이거 여기 문 이렇게 이거 있잖아. 문 이거 이렇게? 어, 이거 서브카로 람보르기니. 아, 그거 약간 이제 편의점 갈 때. 어, 그래, 내가 담배 초록색 피거든. 그럼 또 초록색 람보르기니. 아, 뭐 사고 싶어요 다음엔? 아, 사실 생각해본 게 생각이 아니라 꿈꾸는 게 하나 있긴 한데. 네. 비행기를 하나 조지고 싶다. 왜? 진짜. 비행기에다가 내 이름 딱 봐가지고. 네. 내 전용기 XX할 거. 진짜요? 어. 근데 그것도 혼자 운전할 거죠? 안 되지, 아, 얼마 전에 외국 그 드레이크가 한 거 봤는데. 네. 걔가 자기 비행기를 만들었다. 맞아요, 드레이크 있어요. 에어 드레이크 해가지고 막 와... 씨발 그거 보는데.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거 아니겠니? 그렇죠. 어. First! 비행기 영다. 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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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태워줄게.
아까 여기 대기하고 있을 때 빠그? 그거 하는데 그건 뭐예요? 아 내가 원래 막 아 X발고 개같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. 또 엄마 앞에서 욕할 수 없지. 없잖아. 그거 앞에 딱 잘라서 빠그 네. 아 C 빼고 아. 그것도 이틴데 막 말투? 아 이거 나는 그냥 하는데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따라하신 거야. 그러면 이제 래퍼 염타 말고 인간 염 뭐? 현수? 염 현수의 고민 혹시 있을까요? 이제 이 나의 이 부와 명예를 함께 나눌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. 아 이제 이제 인생의 파트너. 나의 인생의 파트너 이상형 있어요? 써 있잖아. 이거면 돼요? 그건 내가 판단. 만나보고 내 눈으로 판단한다. 좋아요 좋아요. 플렉스하고 노래 내고 페스티벌 하고 오케이. 바쁘잖아요. 바쁘지. 쉬는 날 있어요? 있지. 그래도 쉬어야지. 쉬고 나도 좀 데이트 좀 하고 그래야지. 그럼 쉬는 날은 뭐 해요? 보통 유튜브에 보통 쉬는 날. 아 유튜브도 해요? 쉴 때 아 그러니까 놀아서 뭐하니. 내가 피자 존나 먹거든? 네. 먹으면서 어차피 먹잖아. 그쵸. 또 먹을 바에 그냥 카메라 켜놓고 떠들면서 먹겠다 이거야. 아 먹방. 어 그래서 그걸 아. 올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잖아. 뭘 해서라도. 지금까지 많이 벌었잖아요. 아니 얼마 정도? 모르겠어. 나 유튜브 돈을 이게 한 번도 빼본 적이 없고. 아. 그리고 나는 벌면 거의 바로 쓰거든. 랩 머니도? 어 거의 다. 그런 식이야. 나 돈이 없어. 나 저금을 안 해. 아 그래요? 저금 안 해. 적금 이런 거. 나 여신아 먹으라고.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? 그래서 여자가 필요하다. 나 좀 이렇게 성격 고쳐주고. 고치냐 더 질러야지. 아니 성격 많이 나왔다. 래퍼 하면서 어려움을 마주칠 때 많았을 것 같아요. 거의 그랬지. 근데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요? 제일 힘들었을 때는 이제 한 4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...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좀 있었어. 뭔가 너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면 정말 혼을 담아서 열심히 해라. 아... 그 얘기를 하셨어 나한테 진짜. 네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친구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진짜 똑바로 열심히 살으라고.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? 막 이러는 거야. 처음 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. 아 네. 근데 그 일 딱 듣는 순간 뭔가 되게 막 눈물 나면서 아 와 진짜 뭔가 내가 너무 이 훌륭한 부모님이 주신 나를 너무 막 쓴 것 같다. 진짜 아.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. 그래서 앨범 하나 만들고 그만두든지 뒤지든지 해야겠다. 네. 계속 생각하면서 가난해도 돈 없어도 계속 만들었던 거지 혼자서. 아, 첫 번째 앨범 타이틀이 뭐예요? 그때 타이틀이 살아숨쉬었는데 살아숨쉬 앨범의 타이틀은 그럼이라는 노래였어. 내가 거기서 좋아하는 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그 이야기야.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. 어 감동이네요. 어. 노래 만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면 오 예 땅에 타지 그럼. 이거야. 나는 맨날 사람들이 물어봐. 뭐하냐 요새 뭐하냐 그러면은 진짜 그냥 진짜 맨날 노래 만들고 네. 자전거 타고 그냥 뭐 괜찮아.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. 그지. 나는 찡찡대는 게 제일 싫고 네. 뭔가 그다음 그런 걸 좋아해. 뭔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읽어내고 해나가서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. 뭔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. 왠지 모르겠는데 난 어렸을 때 좀 그런 성격이었어.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나는 존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동경해왔지. 지금의 염타 나 같은 모습? 아 너무 멋있는데요? 그러면 혹시 로 모델 있어요? 있지. 나는 무명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더 콰이엇이랑 더 콰이엇 언에듀케이티드 오오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둘 다. 너무 멋있지. 뭔가 동생인데도 뭔가 그런 거 없나 보네요. 나는 기본적으로 형 동생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써. 아. 그래서 어렸을 때 욕 많이 먹었지. 아. 이 새끼 예의 없는 개라고. 아 싸가지 없다. 어 싸가지 없다. 근데 그건 난 똑같아. 위든 아래든 중요한 건 실력. 아 그럼 막 동생이 반말해도 괜찮아요? 어 상관없어. 내가 그랬었는데 뭐 나도 형한테 반말 칙칙. 야 오케이? 어어어어 나 욕할 줄 알았는데. 아니. 멋있어요? 어 오케이? 약간 화난 것 같은데? 아니죠? 화는 당황한 거 아니에요? 아니. 그러면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는 언제예요? 아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? 어제였던 것 같아. 어 어제? 어제. 어 왜요? 내가 최근에 Don't Call Me라고 노래를 냈는데 Don't Call Me? Don't Call Me 아. Don't 아 Don't Call Me Don't Call Me 오. 근데 뭐 차트에 올라간다 뭐 이런 거를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네.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그냥 잔잔하게 그냥 하는 사람이었는데
어제 막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계속 와가지고 네. 뭔가 딱 보니까 차트 지금 들어갔다고. 오 진짜요? 그래서 보니까 진짜 차트 올라온 거야. 차트인 했어요? 어 차트인 했어. 막 맨 처음에 96위였다가 마지막에 54위까지 간 거야. 나 이런 게 믿기지가 않는 거야. 뭔가 내가 이런 거에 있는 게 나라니. 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멜론 탑백 뭐 이런 거 누르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. 네. 아 그리고 또 그거를 거기 있는 가득 모든 친구들이 진심으로 너무 축하해 주는 거야. 너가 아. 이렇게 잘 되는 게 너무 좋다고. 너 이렇게 고생한 것도 다 알고 네. 또 뭔가 이렇게 나는 진짜 내가 혼자 해서 하는 거니까 또 뭔가 너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. 아 지금도 진짜 약간 짠한데 뭔가 그때 아 울컥하고 너무 행복하고 아 뭐 진짜 최고의 순간이었지. 너무 기뻤어. 그리고 술 조지고? 조지고 클럽 가고.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 음악 내고 뮤지션 활동하잖아요. 앞으로도 노래를 계속 할 건가요? 그럼 당연하지. 나는 뭐 돈 쓰고 뭐 하고 그래도 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난 내 앨범을 만드는 거거든. 아... 그리고 나는 약속을 했어. 1년에 무조건 정규를 한 장씩 낸다. 아 본인은 셀프 약속. 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. 이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. 나는 노래가 항상 준비돼 있어. 얘가 뭔가 지금 한다 느끼잖아? 그러면 그 안에 무조건 음악이 있다고 보고. 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. 그럼 새 노래도 벌써 다 돼 있어. Don't Call Me 어제 차트인 했는데? 어제 차트인 한 거지만 내가 만든 지는 뭐 사실 이미 한 달 전 일이니까. 아. 좀 스포일러 해줄 수 있어요? 스포일러? 약간 돈 시리즈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. 아~ Don't Call Me였다면 아~ 어떤 뭐가 있을 거야. 아 좋네요. 이거 뭐가 되나 오랜만에? 여하튼 알았습니다. 오늘 면접 너무 좋았고요. 그래. 오늘 저희 집은 여기 40명 있는 사람이랑 어? 네? 아 여기 아구예요? 오케이. 40명이랑 회의를 좀 해야 돼요. 회의하고 연락 드릴게요. 오케이. 고생했어요. 그래. 그거 한번 해줘요. 어. 그 유행어. 아 유행어? 바그? 바그 해줘요 바그. 아 요즘 카메라 가까이서 해야 되는데. 아, 그래 가까이 가서 해줘요. 가까이 가서. 아 그래 집안 40명인 거 먹어. 오늘 면접 또 저다 지모야. 바그! 오케이 연락 드릴게요. 오케이 감사했습니다. 간다. 아 너무 멋있고 재밌는데 나이가 좀 안 되겠어. 빠끔!